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쁜이의 멋쟁이를 배웠죠? 오늘은 주인공이 바뀌는 것과 이쁜이가 멋쟁이가 변신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원래 파샵과 도샵이 붙은 레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겹세로 줄이 있고 파샵과 도샵이 제자리표가 되어 있고요. 시플렛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쵸? 시플렛이 하나 붙어 있으면 파가 주인공이에요. 그쵸? 파가 주인공인 것은 F 메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오른손부터 해볼 건데, 자, 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져 있죠. 그쵸? 이 부분이 4분음표 박자를 끌어주란 얘기예요. 그쵸? 원래 피자 한 판으로 쭉 한번 끌어주란 얘기예요. 길게. 자,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걸 길게 치라고 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 길게 치라고 할까요? 당연히 중요한 걸 길게 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한 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파 치고, 자, 이제 나머지 세 개 음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코드를 두고 중요한 음만 따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다음. 있어요, 이라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속 세 개는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자, 그다음 마지막 그 올라가는 스케일을, 이걸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쵸? 올라가는 음을 보통 이렇게 음이 올라가면 크레센도를 해줘요. 그쵸? 여러분, 크레센도가 뭐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올라가면 크레센도, 내려가면 디크레센도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자, 99.9%가 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더 아름답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죠. 크레센도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을 볼게요. 돌아오는데 같은 음이 아니죠. 갔다가 C플랫으로 바뀌어요. 그쵸? 이렇게 쳐도 되고, 손이 안 닿는 친구들은 그냥 C플랫 코드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A코드, 그다음에 다시 B플랫, F코드. 그쵸?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쳐도 상관없어요. 그쵸? 서브 패턴으로. 자, 근데 희사의 조시조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작곡을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10도로 가고 다시 C플랫으로 오죠? 그 다음에 A도 10도로 간 다음에 솔로 돌아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F코드 10도 갔다가 얘는 돌아오네요. 그쵸? 그래서 합치면 마찬가지예요. 그쵸? 얘도 중요한 게 길게 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볼게요. 파를 두고, 파를 두고, 파, 그 다음에 솔, 파, 그 다음에 파, 미, 미래. 얘는 두 박자씩 바뀌네요. 그쵸? 어? 파, 그 다음에 이거죠. 그리고 왼손 그 다음 보면 얘는 조금 솔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죠. 알페지오 나오고. 알겠죠? 여기 조금 어려워. 다시 한번 볼게요. 솔로 돌아오고, 라플랫. 그쵸? 이 부분인데, 자, 손이 안 닿는 친구들 이렇게 쳐도 되죠? B플랫 코드 그냥. B플랫으로 두 번 쳐주고, A플랫 치고요. 이 부분 좀 마이너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합치면 아르페지오 나오죠? 이 부분을 배울 건데, 자,
되게 약간 오묘한 느낌이 들어요, 이 곡은. 그래서, 그리고 또 포코 리타르단도라고 써있어요. 포코가 조금 리타르단도 해주란 얘기예요. 리타르단도가 뭐야? 점점 느려져서 연주를 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아르페지오, 그럼, F마이너 곡, 그쵸? F마이너 느낌 들고요. 라플렛 살아있죠?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친절하게 레 제자리표까지 써져 있어요. 저 제자리표까지. 그 다음에, 레 플랫 파 라 플랫이랑 레 디 플랫 코드야. 그 다음에 E 플랫 코드. 그래서 빵땅 레이는 그대로 치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도샵이 레 플랫이 똑같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놓으면 되고 왼손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랄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멋쟁이가 다른 모습으로 또 나왔어요. 그쵸? 우리 멋쟁이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거? 여기 이 부분인데 오른손이 하나 타고 위로 올라갔고 왼손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볼게요. 그쵸? 바뀌었어요. 멜로디는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멋쟁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른손은 둘, 왓! 얘도 마찬가지로 멜로디 들리게, 그쵸? 멜로디 들리게. 손이 안 되는 친구들은 멜로디만 쳐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왼손은 더 쉬워졌죠? 미. 자, 시리는 똑같고 여기만 바뀌어. 솔파미레 도샤 라미라도. 그 다음에 D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D코드. 그 다음 왼손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레 샵 하시면 똑같고 C 반음씩 내려가죠. C 라 C 라 라 솔 내려가죠. 그 악보를 볼 때 물론 다시 처음부터 보는 것도 좋지만 뭐가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쵸?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박자를 끌어줘요. 그쵸? 이렇게 여기 붙어있으니까 오른손은 다 같이 붙어서 쳐야 돼요. 뛰지 않고. 그래서 따라리란 따라리란 여기는 따라리란 전 똑같은 게 점점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멋쟁이가 변한 거를 변신했어요. 그쵸? 이 부분은 처음에 배웠던 멋쟁이랑 변신한 멋쟁이랑 어떤 스타일이 좀 다를까요?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약간 여기는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쵸? 약간 예쁜 느낌이 더 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쁜이가 또 가장 화려한 형태로 바뀌어요, 여기에는. 그쵸? 파라리라 파라라. 그쵸? 왼손이 하나 타고 밑에서 시작하죠. 그쵸? 뭔가 풍성해졌어요, 음악이. 그쵸? 선생님이 만약에 이 곡을 연주한다면 이거 좀 여유있게 쳤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찍어주고 여긴데 여기 왼손 좀 다르죠? 저번에 배웠던 이쁜이랑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8도 쳐주고 옥탑으로 그 다음에 2번, 1번 돌려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쵸? 따리라 따리라라 여긴데 왜냐면 거기는 붙임줄이니까 치면 안 돼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붙임줄 쌍둥이끼리 붙여주면 붙임줄 치지 않고 그 박자만큼 끌어줘야 돼요. 그쵸? 따띠따따 이렇게 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빠빠 따따따따 이렇게 치면 돼요. 4번
보여주면 좋아요. 자, 찾아볼게요. 띠빵. 여기 치고 그 다음 오면서 나와요. 띠빵. 바로. 그 다음에. 여긴데, 선생님 여기를 가로를 쳐줄게요. 왜 가로를 쳐주냐면, 여기는 멜로디가 아니라 약간 좀 코러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보면 이렇게 멜로디가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코러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건 여러분이 아 선생님 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선생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선생님 생각은 여기는 약간 코러스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를 이렇게 느낌을 알고 있으면 칠 때도 또 달라져요. 그렇죠? 알고 있냐 모르는 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다음에 아 여기는 약간 코러스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작게 쳐도 좋겠다. 그럼 느낌이 더 살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끝나는데 자 여기. 오케이, G 마이너, 솔, 시, 레, 이 코드가 솔, 시, 레, 플랫이 여기로 옮겨왔어요. 그쵸? 그래서 G 마이너, 그 다음에 파샤, 여기는 C 플랫이 앞에 있어요. 여기 살아있고, 우리 원래 도샵이 있었죠? D 메이저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워주고, D 코드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유있게,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자, 많이 어려웠나요, 여러분? 선생님 되게 쉽게 설명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생님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곡을 여러분들이 연주하려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굉장히 여기까지 온 거 되게 대견하다 잘했다 알겠죠? 자 이 곡을 진짜 누군가에게 쳐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천천히 그렇죠? 선생님 생각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빨리 치는 건 중요하잖아요. 속도는 금방 높일 수 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치는 연습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곡을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